But I thought that some great event could happen, and hopefully that event could have a good effect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ere's no need to worry because the people here have treated me with the best of humanitarian treatment. 네, 침착한 네. 모습입니다. 지금 고려 호텔, 북한에 있는 고려 호텔에서 북한이 인터뷰를 허용해서 CNN 기자가 인터뷰를 한 네. 건데 호기심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억울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유엔 북한 인권법 통과되고 있고 인권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CNN과 인터뷰 아닙니까?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 친구 조엄룬 씨라는 저분이 또 북한을 가게 된 것도 굉장히 청년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기여하기 위해서 또 지금 좀 뭐 무한한 호기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저는 저것이 이제 이번에 북한에 입국을 하기 전에 자신의 SNS에 그렇죠? 올린 글이라고 네? 하는데 네. 세계 여행을 약간 돌아다니면서 그 전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호기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바로 저 무한한 호기심에 대한 갈증이 북한 방북인지 예, 예. 그게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정리가 안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좋은 소재죠. 어찌됐든 어떻게 활용을 하든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CNN과의 저 인터뷰는 어쨌든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 비디오용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모델을 하나 가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CNN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영향이란 네.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멋진 일 네. 이런 말을 쓰고 또 이제 그 북한으로 입국하기 밀입국하기 전에 이제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뭐 갈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걸 보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을까? 하나는 영웅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 국적이자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양쪽에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거든요. 네,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 네, 미국의, 미국의 영주권자. 네, 영주권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지금 20대 초반에 아직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근데 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우화라 그러는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개인적 신념과 영웅,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두 가지 중에 오히려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뭔가를 잘 모르고 들어간 거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 북한으로 밀입국한 그 결과를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결과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조사도 없이 들어갔고 개인적으로 그냥 젊은 청년의 피와 이상만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하겠죠. 친구가 뉴저지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뉴욕대생 학생이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재미 교포인데 참 저는 어쩌면 그러니까 뭐 엘리트 했어요. 그렇죠. 뭐 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젊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호기심에서 갈 수도 있죠. 네, 네. 뭐 그 청년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사도 뭐 희한한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어도 뺨 때려준 거예요. 이게 원래 북한의 태도가 간첩입니다. 아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 지금 간첩 혐의 뭐 저기 연기를 김밥천국에서 이거 하다가 간첩 혐의로 잡혀서 지금 뭐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간첩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가둬야 되는 건데 저 학생 보면 지금 고려들은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줬을까요? 방 3개 전용 욕실이 네. 딸린 집에서 살고 그러게요. 그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에서 간첩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 우리나라 뭐 한국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젊은 대학생 엘리트 젊은 대학생이 북한에 들어왔다 밀입하겠다. 이건 간첩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근데 간첩 혐의가 아니라 굉장히 잘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겠냐? 박상훈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전 세계에다 홍보 효과로서 너무 좋은 소재거든요. 네네. 봐라, 우리 이 공화국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정말 울고 싶다 뺨 때려준 거죠. 표정을 네, 보면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네. 중요한 거는 텔레비전, 라디오, 뭐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은 또 사용이 안 되잖아요. 외부의 정보는 충분히 차단하면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다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무체가 아닐까 싶어요.